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오늘 경남에서는 첫 햇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. 한여름 7월에 수확하다 보니 다시 벼를 심어 올가을에 수확하는 벼 이기작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이태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창녕 대지면의 한 들녘.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콤바인 한 대가 농촌 들녘을 누빕니다.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경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. 지난 4월 15일 모내기를 한 지 세 달 만인데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빠릅니다. 예, 원래 조기 재배한 거는 풍년이 느껴집니다. 보통 우리가 농사 지으면은 나달수가 한 개에 110개 정도 아니면 120개 정도 열리는데 원래 조평배 같은 경우는 배가 50개에서 많게는 180개가 열렸으니까. 가을거지에서는 40kg 한 포대당 5만 원 선이지만 조기 수확으로 2만 원은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이번 햅쌀은 작황이 좋아 인근 100여 농가에서 720톤 정도가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방금 막 벼 수확이 끝난 자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벼 이기작을 위한 모심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경남에서는 8월 초순쯤 벼 이기작이 시도됐는데 쌀알이 절반 정도만 연그러 경제성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햅쌀 수확과 함께 이기작 시기도 열흘 정도 빨라지면서 농민들의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. 최근 기후 온난화 대비하여 이기작 시험 재배를 실시해서 올해 경제성이 있을 시 내년도 전 일모작 지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. 계속되는 고온 현상으로 아열대 기후에서나 가능한 벼 이기작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